굉장히 신박한 젤리를 좋아합니다. 당연히 신맛이죠. 여닭이 모양이에요? 여기 귀엽게. 아, 이거구나. 진짜 개 같으세요. 진짜? 됐어요. 생각보다 신데요? 너무 쫄깃해요. 젤리가 쫄깃하지 뭐 어떻게 합니까? 젤리는 뭔가 좀 부드럽고 입에서 살살 녹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이 가루가 있어야 이런 거 팍팍팍팍팍팍. 방금 그것 때문에 더 멀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좀 이거 뭐 약간 푸딩 같은데? 푸딩 젤리? 과일향? 사이다. 아, 사이다?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사이다 같긴 하다. 혹시 젤리 먹는데 이게 탄산수랑 같이 먹는 거 좋아하는 분 여기 없어요? 이게 짱셔요랑 탄산수랑 진짜 어울려요. 짱셔요? 근데 그게 진짜로? 사이다랑 조합이 괜찮더라고요. 한천가루, 설탕, 사이다, 젤리 네 개만 있으면 돼요. 물에다가 네. 한천가루 딱 넣어요. 아마 2분 정도 촥 끓여요. 그 후에 설탕에 사삭삭 해가지고 그걸 잘 저어줍니다. 다 녹인 후에 사이다에 또 사삭삭삭 섞어준 다음에 요거 이제 젤리에 착 넣고 붙여주면 끝! 맛있죠? 맛있죠? 먹을만 한 것 같아요. 다 먹었네. 먹을만 하네요. 원래 이런 핵장셔요의 약간 별미는 이렇게 좀 맛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것도 네 가지잖아요. 네. 골라 먹는 재미. 골라 먹는 재미. 요런 거. 저 너무 좋아하는 거라서 텐션 올라간다. 과일을 진짜 까놓은 거 같아요. 근데 냄새 맡아보시면 진짜 과일 같지 않아요? 종류가 몇 가지야? 그러니까 너무 많아. 제 최애는 일단 이거. 뭐예요? 샤인머스캣? 샤인머스캣 진짜 맛있어요. 근데 보통 제일 맛있는 거를 뒤늦게 드세요? 아니면 제일 먼저 드세요? 저는 맛있는 거 먼저 먹어요. 데이트, 맛있는 거 맨 뒤에 먹죠. 조금 덜한 거를 앞에 먼 때리고 마지막에 극한의 행복을 딱 느끼기 위해서 마지막에. 근데 저도 좀 맛있는 건 아껴 먹는 스타일? 그래도 누가 다 뺏어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참지 않습니다, 저는. 젤리를 먼저 전자레인지에 녹이고 이 지퍼락 위에 막대를 놓고 부어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계속 떼줘야 돼요. 접고 떼고. 먼저 잘한 것 같아. 네, 됩니다. 젤리를 하나하나 먹으면 약간 좀 귀찮은데 그거를 뭉탱이로 해가지고 큰 젤리 먹는 느낌. 레전드. 우와 이거 뭐야? 이것이 바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젤리. 보이시나요? 킬키즈 그 사람 아니에요? 어때요? 너무 맛있죠? 야, 근데 메론 먹은 도수바는 진짜 이거 와 특이하다. 진짜 메론 맛이다. 아, 근데 약간 아쉬운 게 모양도 그렇지만 짱셔츠는 맛있는 게 있었어요.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수박마 젤리입니다. 패키지가 너무 귀여워. 근데 이건 진짜 수박바 맛이랑 똑같은데요? 색깔도 어떻게 이렇게 나눴어? 어떻습니까? 여름이었다. 여름이었다, 설마. 그냥 풍경 소리 들린다. 근데 요거를 한천가루랑 뇌절 치면 그만해. 짜잔! 와, 이거 뭐야? 신기하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네, 이거 뭐예요? 젤리 푸딩이라는 푸딩이야? Yes. 이거 만들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정말 쉽습니다. 일단은 물에다가 젤리를 넣어요. 그리고 전자레인지 1분 돌립니다. 그거를 이제 얼음틀에다가 넣어요. 그다음에 얼리면 됩니다. 이거 먹어봐도 돼요? 네! 우와, 땡땡의 느낌이 우와, 시원한 젤리 느낌? 뇌절 각이죠. 바로 뿌려주세요 그냥.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네. 이거 어때요? 이거? 맛있어요 진짜. 조스바를 진짜 완전 압축시켜가지고 먹는 느낌? 수박바, 완전 수박바 맛이야. 솔직히 내 거 당연히 내 게 제일 맛있겠지만 그거 제외한 나머지 분에서 그래도 괜찮았다 이런 거 생각해서 말해보는 거 어때요? 괜찮죠? 그거는 뭐 굳이 뭐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꼽자면 청포도맛 젤리요. 청포도를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의외로 여기서 신 거를 좀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신맛이랑 젤리랑 맛이 있었다. 빨리 말하세요. 그래도 굳이 꼽자면 수박바가 맛있었다. 그러면 둘 다 동점이에요? 1대1대1인 거죠? 네. 저희가 선택을 못했습니다.
보니까 부심부심을 아~ 네, 청자, 시청자분들께 약간 좀 맛평가를 좀 부탁드리는 게 어떨까?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젤리가 가장 맛있어 보이나요?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젤리뿐만 아니라 나 어떤 맛에 자신이 있다, 아니면 이거 부심이 있다 하는 것들도 댓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더 새로운 부심부심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